빨리 상승을 해줘야 여러분이 신이 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좀 편치는 않죠. 그죠? 예, 편치는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 그죠? 자, 오늘은 시장의 조정에도 실적 강세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 종목을 사라는 이유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오늘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왜 그래도 주식을 사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뭐 끊임없는 가치 투자를 이제 이렇게 가치 투자 연구소를 하고요. 오늘 시장 전망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시장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오늘 금리를 미국에서 내리면서 좋은 호재를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파월이 제롬 파월이 한마디 또 거들었죠. 그러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얘기해서 예, 좀 더 그냥 차라리 입을 봉하고 있으면 되는데 꼭 초를 쳐요. 그죠? 뭐라 그러냐면 장기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바람에 미국 시장이 또 확 떨어뜨려 놓으니까 사람들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난데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실망감 때문에 지수가 떨어져서 우리 지수도 영향을 조금은 줬습니다. 연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금방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미국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미중 무역장에 2시간 동안 협상을 벌렸지만 또 빈손으로 갔습니다. 트럼프가 한마디를 했죠. 얘들아, 니네 내가 내년에 대선 승리라고 나면 니네 그때는 뭐죠? 힘들거나 합의도 없어. 그때는 이제 뭐 무역 협상 하지도 안 해.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죠?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은 중국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과 기술 탈취 금지에 대한 법제화를 해달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 법제화를 안 하면 계속해서 니네들은 압박을 할 거다. 근데 지난번에 잠깐 뭐 국회 뭐 여기 인민회의인가요? 거기서 좀 했는데 그것이 정부에서는 아니고 아마 지역 그 뭐죠? 성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국가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서 지금 이번에도 또 네덜란드에서 기술 탈취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예, 그리고 두 명이 호주로 저기 도피하면서 그것을 갖다 폭로해서 문제가 또 심각하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 파이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체코에서 그랬구나. 체코에서 지난번에 폴란드에서 그러고 그다음에 이번엔 또 체코에서 그래서 체코에서도 너무 실망해서 그 사실을 다 공개하고 파이에 대해서는 이제 설치를 안 하겠다. 참 이 정도로 그 체코의 그 고위직 정보를 갖다 다 빼나갔죠. 중국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중국으로 만약에 왔을 때 방문했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대접을 하고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두 명의 화웨이 직원이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화웨이가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예, 미국이 역시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는데 그것도 따라한다고 또 뭐죠. 예, 또 아베가 또 설치죠. 자기네는 흑자국가잖아요. 적자국가라면 또 얘기나 돼요. 흑자국가에서 왜 그러는 거죠? 예,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잘 나가니까 자기네 이제 반도체도 다 사라졌어요. 하나 남아 있는 뭐 도시바, 그죠? 랜드플래시 하나 남아 있는 것도 한미일 삼자의 저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 기초 산업이 남아 있는데요. 기초 산업, 예, 그것도 이제 한국이 또 따라 붙어 버리면 그나마 가진 게 없어요. 거기다가 또 삼성전자는 비메모리에서 133조를 투자한다니까 놀래버리죠. 이때 아니면 한국을 때려잡을 수 있는 일이 없겠다 싶어서 건드렸는데 이게 예, 메아리로 돌아와서 엄청난 지금 타격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제, 뭐 오늘 뭐, 그 아시안 그, 뭐죠, 국제, 군사정보 거기 포럼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 회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외교회담을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가한 이제 두 장관이 개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폼페이오가 한미일 외교장관들과 만나 협력을 도모하겠다.
한일에 대한 분쟁 중지 협정을 맺어라. 중국과 미국이 한 것처럼 일단 분쟁 중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타협을 봐라. 이렇게 요구한 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한국 화이트북 제외 말라 얘기라고,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 압류 자산에 대해서 현금화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하는 사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스가 요시데 해리대 관방장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간다 그랬더니, 우리 국가안보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 철회하지 않으면 두 배로 갚아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강력하게 우리도 대응하겠다. 인생이모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가능한 조치를 모두 포함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런 식의 지금 계속해서 설왕설래하면서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죠? 오늘이 이제 8월 1일이니까 7월 1일부터 딱한 달이 됐는데요. 일본은 상당히 굉장히 어렵게 됐고요. 삼성은 그것 때문에, 삼성을 때려잡으려고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컨티전시 플랜을 대비해서 이번에 연이은 후성에 이어서 솔브레인에 대해서 액차 불화수소 품질 평가를 합격점을 받았죠. 일본 기업의 삼성 133조 투자를 보고, 또 EUV용 반도체 소재를 위해서 증설을 한 일본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타격을 볼 겁니다. 또 에칭가스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나라의 OCI 머티리얼즈를 인수했던 SK하이닉스가 SK머티리얼을 바꾸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삼성전자하고 지난번에 협력 관계를 가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많은 상황이 진전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안보 위협이 되니까 한국에서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가져왔죠. 이게 뭐조 단위가 넘더라고요, 이거. 아우씨, 너무 비싸요. 그죠?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지금 두렵고 떨리고, 그죠? 경기가 바닥이 됐느냐? 아직 경기는 바닥이 안 왔습니다. 경기 바닥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기 좀 잘라왔기 때문에 경기 동행지수하고 선행지수인데요. 경기가 살아나느니 못 살아나느니 가장 핵심은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어제 6월 달 거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전달까지만 해도, 5월 달까지만 해도 98.1이었었거든? 그죠? 98.1이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어제 발표한 지표를 보니까 이 0.2포인트 빠져갖고 97.9로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폭락으로 떨어졌죠. 0.2가 떨어졌으니까 0.1, 전전전은 저점을 잡는, 저 여기서 잡는 줄 알았더니요. 다시 더 떨어지고 이번에 0.2가 떨어져서 97.9가 됐습니다. 이건 뭐 통계청에 가서 보셔도 되고요. 한국은행 또는 뭐 그냥 통계청에 들어가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가 뭔가가 돌아나가야, 경기 선행지수가 2017년 이렇게 갈 때, 그죠? 2016년 갈때 지수가 폭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지수가 언제 돌아서는구나. 대세상승이 갔을 때 2016년이죠. 2016년에 미국의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올라간 거예요. 예. 언제까지요? 10월달까지. 그죠? 2018년 1월 29일까지 대세상승장이 갔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경기 선행지수가 지표를 살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더라. 그래서 많은 그 펀드 매니저 분들이 경기를 예측하고 주시장이 좋아질 건지 나빠진 건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경기 선행지수를 보시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다른 거, 어떤 전문가의 얘기도 듣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보고서, 아, 바닥이 왔구나. 그러면 내가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는 것을 안다면, 투자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근데 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좋은 일로 번어지는 하나의 그 실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 그죠?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비관적일 때가 시장이 바닥이다.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준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좋은 비즈니스한테는 시간이 친구지만 평범한 비즈니스한테는 피하고 싶은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시장을, 요건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거니까, 불화수소하고 여기서 후성과 솔브레인이 액체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그죠? 액체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이미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시 재계약 협상을 해서 하더라도 이제 한번 삼성전자에서 솔브레인의 기계에 들어가는 순간은 아마 일본 거 못 봤습니다. 왜 그렇죠?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기계에 맞춰서 어떤 액침가스 이런 것들을 작동을 했는데 다시 또 실험을 거치는 그죠? 그런 방법, 어리석은 행동은 안 하죠. 일본은 그래서 이제 심각한 위기가 더 가는 거예요. 그죠? 팔아먹던 거 다 못 팔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 팔아요? 공장까지 증설했는데 133조를 저기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그렇게 한,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의 찬스를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일본 안타깝죠. 자, 어쨌든 고객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수익수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런 것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폴리이미드인데요. 그죠? 에칭가스와 그 다음에 요건 포토레지스트. 자, 요건. 그래서 이 한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어떻게 될지 유심히 지켜보고요. 악재가 해소된다면 투자 기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과감하게 배팅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는 좀 더 지켜보자는 거죠. 이 지켜보고 여러분이 잘 됐을 때는 이제는 바닥으로 인식하고 매수해도 괜찮겠다. 그 증거는 어디에 있나요? 전문가님, 증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꼭 지켜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세 가지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탈이 나는 거예요. 그죠?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 이건 꼭 지키고 가자.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도 종합주가 지수가 또 떨어졌죠. 어떤 분은 뭐 많이, 뭐죠? 뭐 1800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죠? 아니면 더 떨어진다. 폭락으로 와서 대한민국 주시장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 이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기엔 주요 원인이 누굴까?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에요. 왜? 두려움에 떨어있기 때문에 전부 팔기 때문에. 그럼 누가 사느냐? 끊임없이 사는 사람들은 외국인이에요. 잘 보시죠. 투자 집계를 보시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1일이니까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8월 1일 날 보면 오늘은 개인들이 좀 삽니다. 그렇죠? 오늘 기관 외국인이 팔았대요. 아직은 뭐 더 지켜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주식을 팔아서 두려움 때문에 펀드 환매하고 그래서 투신이 팔고 금융투자가 팔면서 또 사모펀드가 팔면서 지수를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외국인은 도대체 뭐 했냐? 그러면 거래소를 보면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샀는지, 파는 거는 몇백억입니다. 사는 거는, 예, 지금 7월 한 달 내내 샀습니다. 거의 몇 번을 빼놓고는 내내 사서 거의 지금 매수한 게 한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이 바닥에서 외국인들은 쓸어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엄청나게 외국인들은 쓸어담고 있는데 누가 다 파푼 거냐는 거죠. 개인들은 펀드 환매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팔고 이래서 다 돈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아,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샀다고? 예. 아무도 여긴 주시하지 않아요. 그죠? 엄청나죠? 정말 그렇습니까? 파는 거는 몇백억입니다. 사는 거는 몇천억씩 얼마나 샀는지 한번 보시죠. 이걸 계산해 보니까 대충 2조 5천억입니다. 그렇게 많이 샀습니다. 7월 달에 한번 보자고요. 7월 달에 코스피 지수를 보면, 자, 보시죠. 7월 2009년, 2019년, 예, 7월 달 보면,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사갖고 들어왔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외국인이 매수가 담은 겁니다. 미쳤구나. 그죠? 그럼 누가 다 파는 거예요?
기관하고 개인들이 파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과거에 코스닥 2015년에 제가 예측할 때도 이랬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이 차트를 직접 보면은 이해갑니다. 2015년에 대세 상승으로 코스닥이 갈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왜 기관들은 끊임없이 팔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팔고요. 외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들였습니다. 그러더니 얘가 2015년 1월 2일부터 폭등을 나간 거예요. 끊임없이 사들였습니다. 개인들도 팔고 외 기관들도 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언제 샀느냐?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그동안의 투신이 그렇게 팔던 것을 여기서 매수 들어가면서 끌어올리더라고, 이만큼요. 딱이 자리만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1월 2일날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맞췄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때 1월 2일날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서, 코스닥장이 이번에 가니까 절대 코스닥을 팔지 마라. 좋은 종목에, 코스닥에 좋은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마라. 강력하게 보유하라. 1월 2일날 글을 썼는데 이게 폭등이 나간 거예요. 그건 뭘 보고 알았나? 외인들이 끊임없이 매수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때 폭등을 나가니까 끊임없이 코스피에서 투신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펀드 환매 때문에 날마다 팔았습니다, 날마다. 8주 연속을 팔았습니다. 그 파는 게 어디로 왔냐면 여기서부터 끌어올린 겁니다. 투신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7월 달에 들어와서 외인들이, 코스닥은 최근에 와서 좀 샀죠? 그죠? 외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6월 달부터 줄기차게 샀죠? 줄기차게 샀습니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나요? 시장은 최악입니다. 예, 경기 선행 지표도 79. 뭐죠? 예. 90, 97.9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는 사실입니다. 경기의 바닥이 오고, 만약에 경기 선행 지수가 우상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코스피를 매수했다는 것은 조만간 이제 뭔가 변화가 올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켜보고 있다가 추세가 돌았을 때, 일체 유심전에 어서 오시고요. 추세가 돌았을 때 여러분은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금요일 날 유튜브 방송하면서 현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잘 들고 있어라. 좋은 일이 온다. 잘 들고 가라. 그것을 잘 참으셨다가 매수 가담, 추세 전환하면서 나갈 때 강력하게 매수하시면 여러분들은 돈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를 우리는 어떻게 되냐? 투자자라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을 사라.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어. 왜 선도 기업을 사야 되는 거냐? 선도 기업은 시장 참여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상승세로부터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죠. 과거 시장의 역사를 보면 한때 선두였던 주도주가 재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한 시대를 이끌었던 주도주가 몰락하면 주식시장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떠오를 때는, 그죠? 예. 아시는 분이에요? 그 일체 유심증하고 좀 다르신 분인 거예요. 희비가 있는 분은 그분이 아닌 것 같아. 새로운 주도주가 떠오를 때는 주시장의 버블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주도주가 자리 잡으면 주도주의 주가가 투자자들이 내린 판단 이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함부로 고점이라고 미리 수익을 제한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에 의해서 갈길더 간다. 그러니까 함부로 팔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두려워서 팔아버렸죠. 그래서 강세장이 만약에 왔을 때 게임은 매수의 강세장 막바지에 근접할 때까지 자신이 믿은, 그죠? 믿을 때까지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이렇게 얘기하죠. 10루차를 치자면 엄격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동반돼야 된다. 아, 근데 포트폴리오 관리 필요 없다고요?
그냥 내비두라고요? 예,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엄격한 포트폴리오 관리를 동반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피터 린치가. 종목 찾기도 어렵고 들고 가기도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확률 게임이다. 아니, 들고 가기도 어렵고 종목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좋은 종목을 관리해서 엄격하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동반하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충분히 신루타를 칠 종목임에도 성급하게 휘둘러서 수익을 한정 짓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멋진 말을 하죠. 꽃을 뽑아서 잡초에 물을 주는 격이다.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데 미리 수익을 끊는 데 대해 10배 오른 주식은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착각이라며 주주들의 탐욕보단 기업이 돈을 앞으로 더잘벌수 있을지 여부에 달렸다. 아, 장관님 너무 어려워. 에, 그렇게 어떻게 들고 가? 아유, 혼자나 들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거의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들고 갈 사람 없습니다. 피터 린치는 우리한테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개인 투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매매 타이밍이기도 하죠. 실제로 볼까요?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을 최저가로 잡으려는 건 이게 저 피터 린치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을 최저가로 잡으려 하는 건 마치 수직강하는 칼을 잡는 것과 같다. 잠시 후에 그 종목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예, 어떻게 행동하나 보겠습니다. 그죠? 그 칼이 예? 주가가 떨어지는 그 칼이 땅에 꽂혀서 잠시 흔들리다가 고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는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하는 법은 아는데 매도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 전문가님 그 말이 맞아요. 예. 언제 잡아라? 떨어지는 수직 강하는 칼날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죠?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 그러면 피터 린치는 차트를 안 했을까요? 어우, 차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차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사랑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차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을 최저가로 잡으니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고 주식 격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떨어지는 칼날을 그냥 싸다고 막 들어갑니다. 그죠? 왜 떨어지는 칼날을 잡게 되면 떨어지는 칼날이 또 떨어지는 칼날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확률 이론이에요.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럴까? 자, 보시죠. 자, 우량주가 잔뜩 떨어져 떨어지는 칼날이 왔습니다. 장대음봉 나오니까 우량주 장대음봉 매수하라? 우량주 장대음봉 매수해야 됩니까? 떨어지는 칼날이잖아요. 잡으면 어때요? 손만 비는 거지. 아, 더 떨어지잖아요.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멋있게 말하잖아요. 피터 린치가. 칼이 땅에 꽂혀서 잠시 흔들리다가 고정될 때까지 기다려라. 멋있잖아요. 고정돼서 매수 들어가라. 우리 유리한테 매수, 또 매수, 박스 돌파다 매수. 아, 신고가네. 차트 기법이요? 진짜 기가 막히죠? 정별에 매수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왜 떨어지는 칼날 잡으려고 그래요? 손만 대잖아요. 싸니까 떨어진 칼날 잡아야 된다고요? 더 떨어지잖아요. 잡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뭐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뭐예요? 여러분의 원칙도 없고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되는구나. 나 엄청나게 떨어졌으니까 저거 틀림없이 사면 좋은 일 벌어지게 떨어진 날 칼날 잡아. 뭐, 가치 투자는 떨어진 날 칼날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웃기는 얘기하지 말자. 그죠? 안 잡고 여러분이 정별 갈때 사도 돼요. 정별 갈때 탈이 까리 칼이 꽂혀서 부르르 떨고 흔들리다가 고정될 때 사례잖아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트쟁이 아닌 것 같은데 피터 린치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피터 린치 그러면 역발상 투자만 알고
이 차트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수라는 거예요. 역시 차트에도 고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럴 때 사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러지 않아요. 언제 사라? 칼이 꽂혀서 부르르 떨어서 고정될 때. 참, 여기서 매수 들어가잖아요. 사세요. 또 사세요. 좋습니다. 또 사세요. 박스 돌판자 또 사세요. 추가. 떨어지는 거안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언제 사라? 정배열에 사라. 정배열만 먹어도 여러분은 부자 된다 그래도. 그냥 역배열 사야 부자 된다고 계속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 역배열 살라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재밌죠?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읽을 때마다, 야, 저게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말인가? 차트를 보면서, 정말 멋진 말이구나. 자, 그러면, 더전 비전도 보면, 빅데이 이때부터 사가지고, 갈 때까지 가라. 그죠?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죠? 법제정에서 투자해 주는데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래요? 10루타를 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꽃을 뽑아서 잡초에 물을 준다. 아니, 뭐죠? 꽃이 필 때까지 가야지. 진짜 그렇습니까? 그럼요. 꽃이 필 때까지 가야지. 왜 끝내요?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을 매수하라. 주도주가 가는 길은 업황이 개선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간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늘도 올라갔나 한번 보자. 아, 얘들 왜 미쳤나 봐. 주도주 간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믿지도 않아요. 그거 빨리 팔아야 돼. 이격 났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장이 뭐 폭락하고 아우성 치고, 그죠? 시장이 뭐 이렇게 680포인트가 빠지고 바닥 치고 있는데 얘는 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도주라고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모릅니다. 그냥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만 그러냐고요. 에, 나도 가야 돼. 나왜 빼? 나도 대장이라고. 그냥 가잖아요. 그 우리 의료원 보고 제가. 전문가님 저거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200몇 프로 나는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계속 가는 거죠. 어디까지? 갈 때까지. 뭐가 신호가 나올 때까지. 대량 거래가 터진다든지, 장대 음봉이 나온 데까지. 그죠? 추세를 이탈할 때까지 그냥 고고씽이다. 에이,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아, 이제 뭐 고평가되고 그저 가치 분석해니까 뭐 얼마 올라갔으니까 그냥 끝내야 됩니다. 그죠? 여기 300% 왔으니까 만족했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추세가 가는데 왜 잘라요? 그죠? 추세를 끝까지 먹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추세가 간다. 안 꺾었다. 꺾을 때까지 간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냥 텐베거 먹을 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가는 종목은 함부로 자르지 않는다. 꽃을 뽑아서 잡초를 키우지 마라. 그죠? 예, 잡초를 키우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 유로한테 실제로 그럽니다. 저녁 방송에서도. 그냥 갈 때까지 갑니다. 자르지 마세요. 에이, 스테크. 너도 주도주냐? 가치가. 주도주는 업종이 같이 있어. 어떻게 해요? 함께, 다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너만 가지 마. 나도 데리고 와. 어디 너만 가냐? 나도 니네 식구라고. 니네 식구니까 나도 끌고 가. 그거 다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 업종이 그렇게 쉽게 차트를 무너뜨리지 않고 또 가고 또 가고 주도주의 운명은 시장 하락에도 금세 재상승하면서 놀라운 복원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도주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주도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KMW 들고 있나요? 아니면 오이 솔루션 들고 있나요? 에? 들고 있나요? 에이스테크 들고 있나요? 의원들은 아직 들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모릅니다. 그냥 갈 때까지 갑니다. 저 오늘 어떻게 해요? 주도사는. 오늘은 올라갔나? 종목은 시장을 흔들지만, 어제도 뭐 개인 투자 외국인들 뭐 팔고 난리 쳐도, 어쨌든, 일본이 만약에 규제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솔브레인은 9월 말이 공장 증축한 거, 2천억 이상을 투자해서
공장을 증축했으니까 9월 말에 되면, 예, 이제 3분기까지 실적은 그럴지 몰라도 4분기부터는 어떻게 해요? 실적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팔어. 안 팔어. 깎아주면 내가 또 사지 뭐. 추세는 이미 우상향으로 돌려놨으니까 깎아주면 또 사지. 여러분이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또 한동안 또 저기 뭐죠? 예. 이 키움증권의 애널이 이 불화수소에 대해서 여기는 액체, 솔불에는 액체 불화수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우리는 일본에서 애칭가스인 불화수소를 가져오지 않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게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죠. 액체 불화수소 맞아요. 삼성에서 이미 이번에 오늘 어제 발표했죠. 합격점을 받았다. 삼성전자에서 100억을 투자할 때는 괜히 투자했겠냐고요. 그죠? 그걸 추측을 했어야죠. 저희들은 우리 유리원들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추측을 해봐라. 괜히 삼자배정으로 100억을 주목해라. 역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분할로 매수해서 들고 가면 좋은 일은 나중에 벌어지겠죠. 그렇죠? 애칭가스를 주로 만드는 경우가 또 OCI 머티리얼즈니까 그것은 하이닉스하고 지난번에 사우디에서 왔을 때도 이미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나 다 서로 연락하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왔을 때 호텔에서 5대그룹 회장이 모여서 사우디 장관들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 왕자하고 뭐랬나요? 회의를 한 적이 있었죠. 대통령은 제외시키고 자, 그 얘기는 그러면 이번에 어젠 그저껜가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하고 협업 관계를 가지겠다. 하이닉스는 주로 D램 반도체하고 낸드 플래시뿐이 안 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엄청난 일을 벌이죠. 하이닉스 역시 파운드리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그래서 지난번에 낸드 플래시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요? 일본의 도시바를 인수한 겁니다. 자, 그럼 SK 머티리얼즈도 어쨌든 애칭가스를 만드는 기업으로다가 삼성 하이닉스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OCI 머티리얼즈 인수한 거죠. 자, 그래서 주도주가 갈때 솔브레인 앞으로 그럼 좋은 일이 벌어지겠네? 여러분이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장이 또 떨어졌나요? 오늘 또 올라갔냐? 어제는 또 흔들어서 외인들이 팔고 오늘 개인들이 샀나요? 모릅니다. 여러분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유리원들한테 끊임없이 조금 조금씩 모아가라. 전문가님, 제가 사실은 많이 샀습니다. 욕심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유,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을 것 같아서요. 그죠? 좋을 것 같아서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 일본이 규제를 하든 안 하든 이제는 이한달 동안 규제한 거에 대한 효과는 이제 다시 무역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에서 한국의 솔브레인을 제치고 다시 원위치로 가기가 쉽다 안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그러면 다시 원위치 하겠어요? 언제 그들이 일본이 몽니를 부릴지 모르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안 받겠죠. 한번 바뀌어 버리면 이제 안 받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본은 완전히 멍 때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솔브레인이 여기를 차지하게 되면 솔브레인의 물건은 더 팔려서 그러면 원료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물질을. 원자재를 갖다가 가공시키는 거예요. 형석이라고 그러던가요? 형석. 형석을 갖다가 불화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요? 일본은 이제 한국과 중국이 협업을 할 가능성이 점점 커졌죠. 본의 아니게.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SK머티리얼즈는 어떻게 하고 있냐. 떨어졌네요. 저 괜찮죠? 또 포토레지스는 동진세미캠. 예. 그 다음에 후성도 에칭가스를 실험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자 아직 떨어졌죠. 자 얘가 돌아서서 갈 때는 여러분은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죠. 그냥 이거 잘라먹느라 바쁘죠. 그죠? 추가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가면 도움은 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닌가요? 자, 시장은 그래서 최악으로 갔지만 최악이 아니다라고 많이 올라왔네요. 최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인지 모릅니다. 남들이 다 두렵고 공포에 떨 때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해라? 뭘 해라? 희망을 사지 말고 걱정을 사라는 거예요. 이 멋진 말을 또 누가 했냐? 그죠? 예. 80년대에 100억대의 재산을 갖고 했던 그죠? 6.25가 나오자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갔던 백할머니가 바느질로다가 군복을 만들어서 팔던 할머니가 돈을 벌고서 뭘 했어요? 주식을 투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을 사서 한번 사면 어때요? 돈을 벌 때까지 안 팔아요. 70년대가 가장 이제 핵심이었던 건 뭐죠? 80년대 가면서 70년대, 80년대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건설이잖아요. 중동의 붐이 불었잖아요. 건설붐. 70년대 후반에서부터 80년대 가면서 건설붐이 부른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동안 아랍어 거를 만드는 대학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중동으로 파견을 해야 되니까. 그 유명한 일화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요? 중동을 보냈더니 공무원을 보내서 15일간 탐사오더니 첫 번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돈 벌 기회가 있는데 야 가서 좀 갔다 와봐. 뭔 좋은 일 있지 없나? 아니 유럽에서도 포기하겠다 그러고 그쵸? 일본에서도 요구했는데 일본에서도 근로자 파견 안 한다 그러고 야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네가 지금 갔다 오게. 그래서 그냥 고위직 공무원을 보내서 15일 때 탐사하고 오더니 절대로 못합니다. 하카.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일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해요. 돈 벌 기회를 절호에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생겼으니 그래갖고 그때 정 회장을 불렀대잖아요. 정 회장을 딱 불러가지고 아 공무원이 갔다 왔는데 일을 못한다는데 돈 벌 기회라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정 회장이 알겠습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딱 갔다 오더니 보름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왔더래잖아요. 아니 근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그러니까 아이 절 보내주십시오. 이거 그냥 노다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더래잖아요. 어떻게 아니 거긴 더워서 아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거는 저 밤에 일을 하고 낮에는 잠을 자면 됩니다. 횃불 켜놓고 밤에 일하고 그러면 어찌 저거는 시멘트도 날려 도로도 안돼 있고 아무것도 안 됐다는데 아 그거는 그냥 군함에다 싣고 가서요 헬리콥터로 날라버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때 중동 붐이 불었대잖아요. 77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중동으로 가서 돈 벌어오는 게 유행이었었잖아요. 그때 갔다 온 사람이 예? 돈을 벌어다가 그때 당시에 살 수 있는 돈이 작으니까 뭘 샀어요? 농지를 산 거예요. 농지요. 좋은 땅들은 좋은 논은요 비싸서 못 사요. 그러면 남들이 버리는 땅들 있잖아요. 아유 밭댁이라래 돌도 많고 준농림지라고 별 볼일 없는 것들을 사가지고 나 지금은 어때요? 벼락부자 됐어 다. 그게 인생의 그 순환이 바뀌는 거예요. 벼락부자 된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다가 창고 지금 모여서 그냥 월세로 튼튼 거서 몇백씩 받으니까 그냥 놀고 있어요. 그때 논을 산 사람들은 바보 됐고 밭대기 산 사람들은 그냥 창고 져가지고 떼돈 벌고 있어.
이게 우리 투자의 기회도 똑같아요. 주식 투자도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래 시장이 폭락해서 다 죽을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위대한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남들이 다 끝났다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은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왜 팔아야 되는 거죠? 기회가 온다니까요. 남들이 그런 거 바스데기 사면 뭐라 그랬냐면, 야, 그런 거뭐 했으냐? 농사도 제대로 못 지는 거. 별볼일 없는 땅을 사가지고 뭘 하겠다고 어? 그런 거 사고 있냐? 좋은 땅을 사서 논을 사야 벼농사를 져갖고 돈을 벌지. 아, 그랬는데 이게 세월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마찬가지 주식도 그래요. 최악으로 왔을 때 여러분의 최고의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위험할 위자와 기회기자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위험할 때가 가장 큰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면 다 내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식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기회가 왔을 때 배팅을 더해서 여러분의 돈을 확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잠깐 제가 방송하기 직전에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실적 발표를 했길래 한번 봤습니다. 와, 놀랬습니다. 아프리카 BGA가 돈을 벌수 있는 길이 별풍선이더라고요. 별풍선이 얼마나 많이 수익을 줬냐면 1인당 13만 원씩 결제했대요. 그래가지고 311억을 벌었고요. 별풍선으로. 그 광고 매출이 오히려 62억분이 안 돼요. 어느 분이 놀래가지고, 당신 사기치는 거야? 최근에 제가 본 여자분이었었는데, BGA인데, 어떤 분이 1억 5천을 내놨어요. 별풍선으로. 그러니까 당신 사기친 거 아니냐. 나는 너무너무 떨려서 이걸 별풍선으로 돈으로 교환해야 될지 말할지 지금 고민이다. 그걸 한번 보여준 걸 봤어요. 그죠? 기회는 언제든지 여러분한테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최악으로 갔을 때가 기회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희망을 사지 말고 걱정을 사라. 주식을 산다는 것은 희망을 사는 거지만 시장은 여러분을 역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희망은 긍정적인 사고라고 좋은 것이지만 주식시장의 희망은 부정적인 사고로 나쁜 겁니다. 그래서 대중과는 달리 양 끝단에서, 그 무슨 얘기예요? 고점과, 그러니까 천장과 바닥에서는 외로운 늑대가 되는 것이 시장에서 이기는 길이다. 누가 얘기하죠? 필리피죠. 그럼 지수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양 극단에서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하더라. 여러분은 극단에서 뭐예요? 천장에서 더 살라고 그러는 거를 어떻게 해요? 역발상으로 여러분은 팔아야 되고, 또 바닥에서 여러분이 팔고 도망가고 싶을 때 오히려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버핏도 하는 얘기고, 많은 명인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100억의 백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죠? 팔고 싶어서 아우성을 치골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식을 사주고 못 사서 안달을 버리글랑 불쌍한 마음으로 사주라 팔아주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차이는 뭐냐? 매수와 매도 차이는 오로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 손실 났다고 팔려고 그래. 손익이 있느냐 없느냐 보고 무조건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로지 향후 주가만 보고 매매한다면 매도도 매수도 똑같을 거예요. 모든 판단의 잘못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속에 탐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특히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성적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서 판단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것이 행동경제학이잖아요. 행동경제학이. 그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돈과 관련되면 싸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돈과 관련돼서 싸워요. 아무것 때는 별로 싸울 일도 없어요. 돈을 제거시켜놓고 냉정히 생각해보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수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다 거기에 이해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주식을 사놓고 나서 아무 때나 사면서 뭐라 그러죠? 주식은 사는 거는 쉬운데 파는 게 어려워. 매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결정하기 어렵고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너무 멋진 말을 했죠. 피터 린치가. 그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떨어지는 칼날이 땅에 꽂혀서 부르르 떨고 고정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사지 말라. 아, 정말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매도하는 순간 손익이 확정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되고, 그죠? 판 다음에 주가 흐름이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된다. 내가 판 다음에 그래서 잘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 추적하게 되면 머리에 남게 되니까 한번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죠? 내가 고민이 생기는 거죠. 저는 우리 일원들한테 사는 방법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지금 살 때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아, 전문가님 많이 깎아줬으니까 그냥 사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 또 못사게 하네. 참 왜 전문가님 못사게 할까? 그죠?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사는 방법을 모르거든. 그리고 그냥 아무 때나 사고는 사는 방법은 잘했다고 그러고, 그죠? 파는 것만 못한다고 그러죠. 팔기가 어려운 이유는 또 왜 그래요? 바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죠. 또 손실과 이익이 확정되고 주가의 흐름 등이 한꺼번에 여러분이 교차되면서 판단과 결정, 행동을 주저하기 때문에 팔고 나면 주가가 오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떨어지는 종목은 죽어도 못 파는 거죠. 아유, 전문가님 내가 팔면 올라오면 어떡해. 두려워, 떨려. 내가 파는 순간 올라오면 어떡해. 개인 투자들 대부분은 기업의 실적 개선과 가치 분석은 하지도 못하고 단순히 차트만으로 주가 하락부터 하락을 하면 겁부터 먹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전문가를 딱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죠? 전문가 방에 있을 때는 전문가가 손절해, 사, 매수해, 손절해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했지만 전문가 딱 벗어나는 순간 나는 이거 손절해야 될지 사야 될지 이걸 팔아서 다른 걸 뭘 사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왜?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길 잃은 양떼처럼 되다 보니까 양떼 효과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실 종목까지 추천해 주니까 부실 종목 찾다가 투자의 3원칙 지키자. 여기 이거는 사면 대박난다. 그죠? 나만 알고 있는 정보다.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나만 갖고 있다. 그걸 사면 대박나니까 몰빵해라. 집 팔아서 살아. 전세 빼서 살아. 그러니까 더 망하는 거예요. 왜? 기본 원칙이 없잖아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켰으면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아, 피터는 지 말 맞다나? 다섯 종목 산다. 내가 5억입니다. 그럼 다섯 종목 사면 얼마입니까? 1억씩이잖아요. 나눠서서 하나 잘못돼서 괜찮잖아요. 같은 업종에 동시에 주가가 갈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전문가는, 그죠?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종목을 전부 사야 됩니다. 아, 그 종목 하나만 사면 되지. 다섯 종목 사는데 다 사야 될 이건 뭐 있어요? 그죠? 하나가 잘못되면 나머지가 가면 어떻게 해요?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만 대박나면 나머지는 그저 그런 수익이라도 여러분은 돈을 벌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그저 투자 3원칙도 지키지도 않은 채 몰빵 투자해놓고 반등만을 기다리는 투자자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친구 따라 산만리 간다고 그냥 그저 친구가 샀으니까 나도 친구가 그거 샀으니까 나도 왕창 샀다가 2억을 까먹질 않나. 여러분의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주식은
위험하고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가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했다면 시장의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뭐라 그러죠? 그래서 미스터 마켓이 어디요?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기도 하고, 내 맘 생각 없이 끌어올리기도 하고, 지 맘대로 그저 갖고 놀더라.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샀으면 사장이 팔지 않은 한 여러분은 즐기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에이, 전문가니까 어떻게 기다려? 나 못 기다려. 한번 보시죠.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거구나. 단기 변동의 고동성, 고통을 감내하는 참을성만 갖춘다면 승률은 굉장히 높아진다. 조바심을 내는 건 생명을 앞당기는 행위다.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돈 잃었다고 자살하죠. 그죠?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잣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사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잣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실 종목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는 언제나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가 와서 돈 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실 종목을 사놨으니까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시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업을 갖고 왔을 때 시장이 폭락했다 하더라도 다시 시간이 역시 최고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온다는 거죠. 기다리면 수익이 반드시 온다는 게 그게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자, 봅니다. 종목들 어떻게 하고 있나. 그죠? 뭡니까? 오이솔루션. 너무 잘 가죠? 주도주. 에이, 주도주부터 언제부터 노래한 건데 벌써. 그냥 유튜브에다가 해다가 여러분한테 5G 주도주로 간다, 간다. 노래를 아마 100번은 더 했을 거야, 100번은. 그런데도 여러분은 안 사죠. 들고 가지도 못하죠. 다 팔아버려서 없죠. 자, 그러면 한번 5G 종목을 보유한 사람 1번 한번 눌러보시죠. 아직까지 난 보유하고 있다, 1번. 에이, 그런 건 무서워서 안 삽니다. 그런 건 무서워서 안 삽니다. 2번. 자, 제 말만 듣고 그렇게 노래할 때 여러분이 갖고 갔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가고 있잖아요. 그죠? 멋지십니다. 그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저절로. 난 한 게 뭐예요? 갖다 저축한 것뿐이 없어요. 이 회사에다 저축해놨더니 그냥 갑니다.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냥 시장이 폭락했어요. 나는 그런 거 아는 바 없어요. 그죠? 둘이서. 무서워요, 전문가님. 걱정돼요. 내가 사면 떨어질까 봐 걱정돼요. 그게 무서워서 못 사네. 예, 주가는 상승할 때 비상적으로 멀리 간다고 해도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런데 계속 가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못 살 때 저 주식은 오늘도 가더라. 그죠? 오늘도 가지요. 아이고, 미쳤어. 그죠? 야,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또 갑니다. 이건 뭐죠? LG 디스플레이. 난리가 났죠, 어제. 삼성 디스플레이로 애플이 수요를 바꿨어. 요때가. 팔고 도망가라, 이제. 큰일 났다. LCD 사업을 접고 OLED 사업에 집중하고자 3조 원을 투자한다고 공시를 했어요. 자금 조달을 어제 8천억가량의 전환사채 발행한다고 신저가를 깨버렸어요. 오늘 더 떨어졌나? 아우, 저걸 어떡하냐. LG 디스플레이, 아우. 아유, 일본 애들이 무슨 짓을 벌렸죠? 일본이 7월 1일 날 반도체 소재를 갖다가 수출 규제라는 얘기를 발표하기 전에 일본에서는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소형 OLED 어떻게요? 대량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비열합니다. 자기네는 벌써 예, 미리 물건을 확보해놓고 터뜨린 겁니다. 비열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와 그 다음 삼성 디스플레이의 소형 OLED와 대형 OLED를 사들였다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다. 아베가 이상한 짓을 할 거야. 이상한 짓.
그러면 뉴스에는 온통 뭐가 나왔어요? 아베는 뭐 여당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3분의 2를 차지했다. 그게 아니라 원래 3분의 2가 확보돼 있었어요. 전쟁법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뭐죠? 아베 정부의 당이 9석이 줄었어요. 9석이. 참패를 한 거예요. 한국을 건드렸다 오히려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과반수는 확보했지만 3분의 2가 확보됐던 것이 선거하면서 과반수뿐이 안 됐어요. 3분의 2가 확보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잘 보세요. 뭐 3분의 2를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뭐 10, 과반수만 이게 아니라 아베가 9석이 줄었어요. 그 정도로 오히려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베 지금 죽을 맛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국 건드려서 좀 잡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되고 그죠? 이용해가지고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려고 그랬더니 9석이 줄어들었어요. 자, 이거 뭐죠? 삽니다. 좋은 주식을 매수할 때도 기다려야 됩니다. 끈질기 기다려라. 그죠? 기다리니까 떨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그냥 아우 정말이 끝났나 봐요. 끝나기는 뭘 끝나 또 올라가죠. 걱정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걱정됩니다. 걱정되면서 더 가는 거예요. 그죠? 그 걱정은 여러분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네. 희망이 오히려 희망의 내리막길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고점에서 매수해서 그죠? 주가가 추세가 한없이 꼭자가 틀렸네. 희망의 내리막길 가는 거. 어휴, 신적 같겠어. 셀트리온 삼형제 갈때 끝났다. 끝났다 그러는데도 여기 가서 사요. 끝났다고는 사요. 내가 팔면 반등할 것 같거든. 그죠? 내가 팔면 반등한대. 그러니까 못 팔고 그냥 주구장창 들고 왔으니 손실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이렇게 주도주로 갈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선 사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도 앞에 갈때 사는 거예요. 갈 때. 무서워도 걱정을 사고 희망을 버려라는 거예요. 내가 팔면 혹시 반등해주면 어떡해요? 그 생각만 해서 못 팔고 있다. 여기까지 끌고 내려. 배가 가라앉는데 구해줄 거라고 기다리지 말고, 어떡하라?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안 뛰어내립니다. 안 뛰어내리면 가라앉아서 같이 폭삭 망하는 거죠. 그죠? 와, 이걸 정말. 정말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자르라 했더니 안 자르다가 지금 셀트리온하고, 아이고, 어떡합니까. 전부 다. 네? 셀트리온 폭망. 그죠? 도망가야 된다. 도망. 여기서 빨리 도망가라, 도망. 도망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 떨어졌어. 신저가를 또 깨버렸어. 참, 무섭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고 내려갈 때 조심하라. 무서워도 여러분은 걱정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질까봐.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보듯이 두 가지 오늘 사는 방법, 매수하는 방법 너무 멋지죠? 어떻게요? 칼이 꽂혀서. 그죠? 칼이 꽂혀서. 부르르 떨 때. 칼이 땅에 꽂혀서 부르르 떨어서 떨다가 고정될 때 매수하라. 오, 대박. 그죠? 고정될 때 매수하라. 무슨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 죽는다. 그래서 고정될 때 사. 또, 주도주로 간 종목. 그죠? 이렇게 큰 수익을 내서 주도주로 가는 종목. 지금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그죠? 아직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뭐요? 올라갈 때안 사고 떨어질 때 산다고. 추세가 여기서 꺾여서 고점 만들고 내려갈 때왜 사? 안 사야 되잖아요. 두 가지 팁만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가자.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희망으로 사지 말라. 큰 수익을 냈으면 뒤에서는 다 반등파다. 반등파 먹으려고 달려들지 마라. 큰 수익이 났던 것은 주도주로다가 많이 간 종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살 생각하지 마라.
그죠? 여기서는 사도 좋다. 떨어질 때는 절대로 사지 마라.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전문가도 맞힐 수 없다. 그래서 추세가 하락할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 구경만 해라. 반등파 먹으려고 그러지 마라. 왜? 단 전제 조건이 바닥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를 판단해보고 결정하라. 바닥에서 별로 안 올라갔으니까 뒤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나갑니다. 그런 건 사도 돼요. 그러나 바닥에서 많이 많이 올라간 종목을 뒤에서 사보겠다고 그거는 다 반등판입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또 노래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또 시작하겠습니다.